안녕하세요. 채내옥입니다. 오늘 우리 또 즐거운 국어 공부 시간이 됐어요. 네. 우리들 살아가는데 문학이 참 중요할까요? 네. 또 우리들은 서민들의 생활을 또 표현하는 문학도 있고 그림도 있고 우리 조선시대 그림 보면은 김홍도 어른 그림도 있고 신윤복 그런 화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김홍도 이런 분은 서민의 생활을 그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민, 고려시대에도 서민이 있었을 것이고 서민들이 노래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고려시대에 서민들이 노래를 담은 소박한 노래, 그걸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려가요. 네. 고려가요에서 여와 요를 한자 쓸 수 있다면 두 글자. 여요. 시작. 여요. 고려가요는 고려가 한 470년 있었으니까 약 500년 동안 고려 사람들이 살아왔던 기쁜 일도 있었죠. 슬픈 일도 있죠. 또 사랑한 일도 있죠. 또 사랑을 이루지 못한 일도 있죠. 또 내 부모를 사랑하는 일도 있고 강에서 살까 바다에서 살까 그러한 사람들이 삶의 모습을 아주 진지하게 솔직하게 담고 있는 노래가 고려가요. 다시 말하면 고려시대의 마음을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고려가요 중에 생각나는 노래가 있을까요? 네. 무슨 노래? 삼호곡. 네. 어머니를 생각사자 어머니 모자 어머니를 생각하는 노래. 또 무슨 노래? 가시리. 가시리는요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안타까움이죠. 네. 또 어디 가서 놀고 싶다 살고 싶다는 노래. 청산별곡. 지금도 우리가 산이 나보고 청산이 나보고 와서 살라고 하네. 아들딸 낳고 살라 하네. 농사 짓고 살려는 그런 시도 있잖아요. 네. 이러한 지금 현대에도 느꼈던 심정들이 고려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려가요. 그래서 이것을 여요. 그런데 이 노래 중에는 이 노래는 별곡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고려가요 중에. 네. 아까 말씀하신 청산 별곡. 그러면 청산곡이 원래 있었습니다. 청산이. 그런데 후에 새로운 노래, 말하면 몽고와 관계 깊었죠. 고려시대는. 네. 몽고풍의 노래가 들어오고, 또 중국과 관계 깊었죠. 네. 그래서 외국의 노래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전에 있던 노래보다는 조금 다른 모습이 되겠다. 그래서 청산곡이에 있고 청산별곡이 있고 서경은 지금 평양이거든요. 그러면 서경에 있던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노래가 있으니까 별곡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고려 시대 노래 중에는 그 별곡이라고 이름이 붙은 곡들이 노래들이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시대에 맞춘 노래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부터 쭉 신라 때부터 옛날 우리가 신라 향가 공부했죠. 그전에요. 옛날에 그 향가가 내릴 수도 있고 몽고나 중국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변화가 나올 수가 있고 오늘날에도 왜 우리 전통음악에다가 또 외래 음악을 또 섞어서 새로운 음악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이 고려가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결국 고려가요는 국문학사에 있어서 신라와 그 고려 다음인 조선시대를 이어주는 한 다리구실도 하고 또 다리뿐 아니라 고려에서 만들어진 좋은 문화가 계속
조선시대를 거쳐서 현대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는 이것들이 오늘날의 우리의 형태나 심정이 같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고려가요 때 한글 훈민정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고려 몇백 년 동안 불려진 노래는 한문으로 적긴 하겠는데 그게 참 어려웠어요. 우리 청산별곡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도 해석이 안 되는 뭐 얄 뭐라고 이제 시작. 얄리 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그것을 한문으로 정확히 표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또 우리가 가시리도요. 가시리 가시리 있고 그걸 가시리 한문으로 쓰기 어렵죠. 그래서 정확하게 가시 그 고려가요를 우리 말 노래하듯이 쓰는 가사가 나올 때쯤은 조선초 훈민정음이 이제 나오고 나서 아 고려를 고려말을 얄리얄라성을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조선초에 고려의 노래가 한글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거 뭐 다 훌륭하지만은 한 예로서 또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그 우리 가실이라고 하는 노래를 하나 배우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가실이 가실이 있고 가실이. 근데 요 우리가 이 점은 어떻게 읽는다고 그랬죠? 이 비읍 아래 점은 바로 읽으십시오. 그냥 뭐 그냥 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실이 가실이 있고 나난 바리고 가실이 있고 나난 비증질과 태평성대. 이 노래가요. 여기가 말하면 1절이에요. 1년. 보통 우리 시로 보면은 기승전결 또는 1년, 2년, 3년, 4년 있다면은 여기에 1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한 번씩 보면서 설명을 해보죠. 가실이 일단 한 의미죠. 가실이 있고 또 나난. 나난. 언뜻 보면은 나를 나는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그런 뜻도 있지만은 나는 이런 흥을 돋군 노래 같아요. 또 시작. 바리고 가실 있고 나는 위 증질과 태평성대. 이 위는 그냥 흥이에요. 뭐 위하고 증질과 여기는 그 악기가 옛날 노래는 다 악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 그러면 등등등등 하고 아 이 노래는 참 좋다. 태평성대다.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가시리는 오란 말일까요? 간다는 말일까요? 지금도 쓰죠? 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는 지금 사랑하는 님이 나와 함께 있다가 다른 데로 간다고 할 때 안타까워서 하는 노래입니다. 가시렵니까? 가십니까? 정말로? 아.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아이고 나는 아 덩덩덩 태평성대. 어떻 보면은 아, 태평성대 아닌 것 같죠? 나를 버리고 가니까. 그렇지만은 이 노래를 부르므로 애인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노래와 같은 현대판 우리 정서를 담는 노래 아리랑이 있는데요. 아리랑 첫 구절 한번 볼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이 심정 있잖아요. 또 우리가 김소월의 시에도 비슷한 심정이 있어요. 시작. 그렇지. 진달래꽃인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가실 때에는. 이래서 이 노래는 이별의 노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문으로는 이걸 귀호곡, 돌아올 귀자를 써서
돌아오는 노래로 또 한문은 보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시작.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난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위증질과 태평성대. 그 다음에 또 2절 봅시다. 시작. 날라는 어디 살라하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날라는 나를 나보고는 어떻게 살라고 하고 간절하죠. 정말로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그러면서도 단단한 그래도 좋은 날이 올 거야. 태평성대. 우리 같으면 이별하면 못 살아 눈물 나 이럴 건데 시작. 날라는 어찌 살라고 바리고 가시리고. 그러니까 아까 안타까운 심정이 더욱 깊어지죠. 그러면서도 이런 역설적인 태평성대를 넣었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잡사와 두월이 말하는 선하면 난 열세라 위 증질과 태평성대. 내가 님을 보낸 심정 생각하면 바지를 붙잡고 소매를 붙잡고 가지 마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하고 싶죠? 그러면은 내 님은 사정이 있어 가는 것인데 그것도 몰라? 또 갔다 오면 될 건데 왜 이래? 나도 마음 아프잖아. 이렇게 서운하다. 이건요, 섭섭히 여긴다. 서운하게 여긴다. 또 화를 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님 가지 말라고 붙들고 싶지만 이미 마음이 상해서 그러면 난 안 올 거야. 아니 올까 걱정이네. 아니 올세라. 아니 올까 봐. 아니 올까 봐. 이제는 보내야 되겠죠. 그 포기라고 하는 것. 그러나 사실은 포기가 아니죠. 그 님의 자존심도 살려주고 나는 좀 슬픔을 안고 그렇게 하는 심정이 여기에는 내가 양보를 하고 그 안타까운 심정에서 님을 이어지는 심정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증대당은 대평성대.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님. 서로님은 서러운 님이란 뜻인데 님이 서러운 것이 아니라 서글픈 심정이 있는 내 마음의 님. 그게 나의 얘기거든요. 서러운 나의 님을 내가 서러운데 보냅니다. 이제 보내요. 가신다니까 보내옵나니. 그 포기는 아니죠. 님이여 가시는 듯 돌아오세요. 가시지마자 돌아오세요. 예를 들면 서울 지방에서 서울 간다면 서울 남대문만 딱 만지고 돌아오세요. 일 보자마자 바로 그날 밤으로 내려오세요. 해서 가시는 듯 돌아오셔서 이것은 가시자마자 돌아오십시오. 이때 드시란 말 속에서 보내는 마음과 보내지 않는 마음. 님은 가는 마음과 돌아오는 마음. 이게 하나 엉켜 있잖아요. 우리들 때는 우리들은 가면 영영 가고 이별이면 눈물이다 그러지 않고 가셔도 돌아오시고 돌아와도 돌아오는 심정이니까 이때 이제 가서야 아, 님은 일 마치고 나한테 돌아온다네 얼마나 좋아 태평성대. 네, 이런 노래가 가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러운 거 아까 그 안타까운 심정 속에 가시는 듯.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완성하려면은 인내도 해야 되고 양보도 해야 되고 또 님의 마음이 님이 섭섭하게 여기 간다면은 나한테도 문제 있지 않겠어요? 이래서 나의 생각도 돌이켜보고 님의 생각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끝에 가서 그래도 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대문 밖에서 눈이 빠지게 기다리지 않겠어요? 가시자마자 가실 때처럼 즉시 즉시 돌아오세요. 네, 님이요.
아등 따다등 태평성대. 그래서 이별이 정례는 다시금 만냅니다. 재회다. 이런 뜻을 담는 것인데 이런 것이 이런 의미를 담는 시가 우리 중삼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이 대목을 볼 때 가시리 심정이 아리랑의 심정,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러면 우리들 생각에는 야, 님을 보내더니 세상에 님 발병 나란 말이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봅시다. 백리 바깥에서 발병 나면 알아요? 몰라요? 네. 몰라요. 근데 문 밖에서 발병 나면 실감이 안 나죠. 그러니까 심리라고 하는 얘기는 심리 가면은 말하면 남자가 간다면은 여자는 오리 정도 뒤따라 가잖아요. 그러면서 고개 넘어갈 때 잘 가요, 잘 가요 하다가 남편이 남자가 발병이 났단 말이죠. 그러면 얼른 가서 어디 아프세요? 아이고 이러면 어떻게 가요? 집에 가서 제가 만져드릴게요, 찜질해드릴게요. 그럼 나오면 가시면 되잖아요. 그럼 같이 가요. 그래서 그 고개 넘어가지 않았어요. 고개 넘기 전 심리는 떠나는 님의 자존심도 살리고 보내는 나의 심정도 살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 노래 속에는 굉장히 그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리랑은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랑은 아리다에서 왔고 스리랑은 쓰리다가 왔고 그러면 합하면은 쓰라리고 내 님이 나를 버리고 할 때 심정이 쓰리지 않겠어요? 네. 여기도 가시의 경우도 마음이 쓰리죠? 그러나 쓰린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미래를 생각해서 위안을 받고 이것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보기와 역교의 같은 경우도 가시죠? 가요. 그러나 떠나는 사람에게 진달래꽃을 뿌려주면서 사뿐히 닦고 가세요. 어떤 사람이 그걸 꽃을 받고 가겠습니까? 돌아오죠. 돌아오죠. 네. 네. 이 밖에도 고려가요가 열 서너 편이 있는데 그 둥둥동동 북을 치면서 열두 달 노래 부른 것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동동이라는 노래가 있고 또 만두가게를 쌍화라고 그러거든요. 만두가게에 가서 또 무슨 일이 있었다 오는 쌍화점도 있고 그 다음에 청산에 살고 싶다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청산 별곡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서로 방아를 서로 마주 쿵덕쿵 방아 찢는 상저가 시작 상저가도 있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삼호곡도 있고 이런 노래들이 고려시대에 쭉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방아 찢는 노래를 한번 우리 같이 감상해 봅시다. 상저가는 서로 상자고 저는 우리 때는 방아 쪄봤어요? 네. 네. 방아 쪄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을 때 봅시다. 시작. 득기동 방에나 디히히에 개우준 밥이나 지어해. 우리가 왜 이 득기동 이 말은요 쿵덕쿵 그러니까 고려 때에도 쿵덕쿵 지금도 쿵덕쿵 여기는 득기동 덜커동 뭐랄까 쿵덕쿵 방해는 방아입니다. 쿵덕쿵 방아야 그 다음에 디히해는 이제 착 쪘다는 얘기입니다. 찍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개우지는 거칠은 방아 찌면은 곱게 찔 때도 있지만 좀 그렇잖아요. 이 거칠은 밥, 먹는 밥. 밥이나 지어보자, 밥이나. 좋은 쌀밥 아니라도 지어보자. 그런데 요 뒤에 대목은 지어해 이 대목은 그 서로 교환창이에요. 이쪽에서 예를 들면은 쿵덕쿵 방해나 그러면 지어해. 이렇게 우리가 그 노래 있잖아요. 개후진 개 거칠은 밥이나 지어해 쿵덕쿵 이렇게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그러면 같이 한번 무려 해볼까요? 제가 이제 이쪽 편이고 또 방안을 마주보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이 이쪽 편이라 그러면 내가 노래를 탁 하면 여러분이 받아서
합시다 하면 여기는 내가 하고 여기는 여러분이 하고 이건 내가 하고 여러분이 하고 흥이 나게 해요. 이거 그렇게 해놓고는 디어해 이러지 마시고 디어해 어 시작 내가 할게요. 두기동 방해나 개후친 밥이나 아, 그래, 잘 되네요. 다시 한 번. 시작. 두기둥 방해나. 개후진 밥이나. 정답. 다음에 또 한 번 더 있어요. 또 한 번 봅시다. 또 제가 할게요. 아버님은 아버지, 어머님은 어머님께, 바치고. 밥을 했으니까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여러분은 탁 그래야 돼요. 아버님, 어머님께 밭 잡고, 남 것이든 내 먹으리. 네. 여기는 아버님께, 어머님께 드리고, 밥이 좀 남잖아요? 남 거든, 내가 먹으리라. 보세요. 일을 하는 근로 정신, 부모를 위한 효도 정신, 좋은 건 다 부모 드리고, 그래도 남는 거 있으면은 내가 먹겠다 이런 심정. 그런데 둘이 찐 거 보니까 아마 큰 딸과 작은 딸이었겠죠. 또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였겠죠. 그러면은 이쪽 큰 며느리라고 하고 여러분 작은 며느리라고 합시다. 여러분 작은 며느리예요. 아버님 어머님께 밭 잡고 남 것이든 해 먹으리. 아버님 어머님께 드리고 남 것이든 내 먹으리. 해. 쿵다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고려시대에 있었던 아름다운 정서들이 탁 나오고 좀 우습죠? 그런데요, 일이라고 하는 건요, 나 힘들어. 언제 끝나지? 아이고, 힘들어. 이러면 안 되고, 막 이렇게 흥겹게 해야만 시간도 잘 가고, 능률도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서 나만 먹고 부모는 안 줘. 설마 그러는 건 없겠지만은. 그러면 안 되죠. 열심히 사는 모습 볼 수 있어요. 네. 효도하는 모습 보이고, 인간미가 있고, 또 마주보니까 동서끼리, 형제끼리, 자매끼리 서로 손발을 맞춰보는 것, 효도도 서로 탁 맞춰보는 것, 얼마나 좋아요. 참, 그런가 하면은 이제 어머님 생각이 나죠? 네.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 살아계신 어머님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지금도 우리는 뭐, 나실제 괴로움. 저는 어머니 노래였는데요. 아버지는 섭섭하게 돼서 요즘 어버이 노래라고 했어요. 네, 여기는 어머니 얘기가 됐어요. 여러분 농사 지어봤어요? 화초 길러봤어요? 먼저 화초를 북을 주고 풀매고 하면 뭐니까 호미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이라면은 베야 되잖아요. 벼를 베면은, 보리를 베면은 뭐가 있어요? 낫. 풀 베는 낫. 여기서 호미와 낫을 들고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날 선다. 날카롭게 있잖아요. 그래서 호미도 연장이다. 낫도 연장이다. 그런데 호미는 무디죠. 무디죠. 그 호미는. 그런데 낫은 그냥 산뜻 베잖아요. 그래서 이 자식은 아버지는 호미 같아. 잔정이 없어. 아버지는 왜 그래? 그러면 안 되겠죠. 아버지는 무딘 연장 같아. 어머니는 아주 예쁘니까 그렇게 해. 그래서 고려시대에 비유를 했어요. 농사꾼의 비유가 되겠지만은 시작. 호미도 나리연 말하는 연장이지만은 낫 넣고 기억자 있잖아요. 낫 같이 산뜻하게 산박하게 들리도 없습니다. 호미는 무디고 낫은 날카롭다. 이렇게 비유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유가 나오죠. 자 아바님 시작. 아바님도 어이어신 말하는 위 덩그둥성 어마님 같이 계시리 없애라. 아버지도 어이는 부모, 어버이란 뜻입니다.
부모지만 부모신 많은 부모지만 어머님 같이 괴담 가서 사랑한다. 정이 없습니다. 아버님도 부모지만 어머님 같이 정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위덩다둥성 이것은 이 노래 부를 때 쿵쿵쿵 단다다나 위덩다둥성 이러한 그 악기 소리거든요. 그 요거 빼면은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호미도 연장이고 낫도 연장이지만 호미는 무디다. 낫은 날카롭다. 아버지도 부모지만은 어머님까지 정이 없다. 그런데 요 대목은 우리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게 하지만 또 다른 해석이 최근에 지리산에서 현지 조사 때에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호미는 곡식을 북주고 키울 때 연장이죠. 그때는 날카로우면 안 됩니다. 무뎌야 상하지 않죠. 자라는 곡식이. 그러나 곡식을 다 길러내면은 호미 가지고는 별 수가 없잖아요. 이때는 길러는 곡식을 벨 때는 낫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기를 때에는 호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근본적으로 자녀들을 기를 때 묵묵히 맨 먼저 눈에 안 띄게 일을 하고 어머니는 눈앞에서 자식을 잘 위해 준 것이다. 그러나 자식들은 눈앞에 있는 어머니만 최고로 알고 아버지는 그냥 무덤덤하고 있어도 그냥 나를 사랑하는지 아는지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노래는 사모곡이지만은 사실은 부모가 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순서가 다르고 태도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러한 해석이 최근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모곡이면서도 이것은 어버이의 노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부모마다 하는 일이 다르니까. 만일 어머니가 호미 노릇하고 아버지가 난 노릇한다 해도 다 이해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한테 교훈을 또 담아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 몇백 년 전에 고려 노래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부모 자식 이야기, 부모한테 효도하는 이야기, 이별의 이야기, 이런 모습들은 그 심정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네. 우리들의 심정이 오늘날 노래에 나온다면 고려시대도 노래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 중에 아까 가시리 경우도 떠나는 임에 대한 보내면서도 안 보내는 심정이 우리 오늘날 아량이도 있고 희조도 있고 시에도 있고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자녀들한테 야 우리 선인들의 심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당할 수 똑같구나 그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이 나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하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오늘 고려과외 마쳤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